영육간의 큽니다. 사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저는 원근이라고 그랬죠? 홍원근이라고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마음의 시계 이야기했죠. 20년 전 일상생활을 재현하니까 어른들이 70, 80 어른들이 20년 젊어져 버렸대요. 야, 엘렌 랭어 미국 학자가 연구했는데요. 자, 우리도 오늘 우리 지금 계속 2년 반씩 3년씩 젊어졌죠. 다 합치면은 한 지금 15년 젊어졌고 오늘 하면 20년 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이제까지 했는 게 그게 젊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 안 오시네. 자, 노래 잘 부르시는 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시작. 염치 박수 치면서 공기절 해운 산자락에 안 아프고
어떻게 하냐면 젊어지려면 웃어야 된다 그랬죠. 자, 웃을 준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 예, 네, 좋습니다. 웃을 준비 됐습니까? 야! 예, 네, 좋습니다. 준표 씨, 야! 해야지. 안 그러면 쥐질 거예요. 웃을 준비 됐습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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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10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작. 30년! 예? 30년. 30년? 왜 이렇게 욕심 없어요? 저는 60년 전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제처럼 중풍침해 예방 지안이 1분씩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교회에 와서 저기 박정희에서 나시다시피 하는 것과 대기사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압을 받으면 진짜 중에 중풍이 잘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거짓말 안 해요. 다리에서 거짓말 안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7시 50분에 이렇게 하고요. 모레 토요일날 안식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하는데요. 오는데 애쓰다고 이 더위에 별게 아니지만 건강에 좋은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35,000원인가 55,000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 줘도 된다. 누가 얻어먹으러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정성이니까 좀 받아가서 개근상 받아가지고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식사를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날 지압을 받으면요 요 평이라든가 더 잘 낫더라고요. 중증입니다. 치매 중풍이 파킨슨이 그때 잘 낫더라고요. 예, 그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까 이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했죠. 오신 분들은 다 했습니다. 요거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오기로 했는데 자, 그 김정태 어르신과 신용자 어르신의 아들 김지연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까지 이렇게 며칠 한번 이렇게 박진영 씨 네 분 이렇게 와주신 거는 예수님이 축복하자는 이 교회 문턱을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다 들어봤겠지만 저 안 없이 두 분의 전화기 때문에 한수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살 흐민 정도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또 연주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진행장로님께서 기타를 들려주시겠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의 이기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제 무거운 짐 이제 다 벗고요. 외로운 인생길 주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낙이었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과 육이 살려면요, 일단은 육신이 먼저 건강해지는 방법을 손쉽게 가정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급변상식이나 모든 약이나 모든 치료법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일괄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체질 다르고 아픈 거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요. 고기는 이제 연세 드시면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혹시 돼지를 드시면 돼지는 대신임질을 못하고 고기만 안 드시면 참 중풍 안 맞습니다. 살도 안 찝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큰 병이 오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빨리 걸으라 합니다. 빨리 걸으라 합니다. 땀을 내고 저절로 땀 나지만 자 코가 안 좋으면 있잖아요. 3분하고 30초, 3분 30초, 3세트라는데 코가 충농증 제가 우리 아버님, 저, 우리 아들까지 3대가 유전인데 숨을 이렇게 못 쉬었습니다. 편하게. 근데 김다희 목사님이 여기다 따뜻한 물을 3분을 코에다 샤워기를 쏘이래요. 쏘고 30초 있다가 찬물을 쏘이래요. 그래서 11분 걸립니다. 4분하고 30초하고 그랬더니 숨쉬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라 형님 아버지 말씀드렸죠. 혈기를 싹을 내서 우리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어제 아신 분들 있죠. 그래서 하기 힘들면 또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의 그 건강법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1분 30초가 여유를 둡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풍을 맞나 안 맞나가 1분 30초간에 결정된다는 거죠. 자, 눈 뜨고 눈 떴을 때 화장실 급하게 빨리 가야 되죠. 조금 집안에서 소변이 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드렸습니다. 30초간.
가슴에다 손을 또 모으고 누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셨군요. 하고 이렇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좀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진행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좋습니다. 앉아서 30초라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냥 진정 기도하기가 힘들면 진정하라는 거죠. 서서 30초 후에 화장실을 가면요. 벌떡 일어나서 기립성 제 팬 돕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일어나서 뒤로 딱 넘어지면 중풍입니다. 중풍은 목사님 골든타임이 3시간인가요? 3시간 내로 가면 되겠지만 모르고 옆에 가족들이 자고 있어버리면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억소리도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1분 30초 1분 30초가 어려우면 속이 적용하면 10초 앉아서 10초 서서 10초 30초라도 내 몸에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할 때는요 잘 하고 나서 10번 이상 헹궈야 됩니다. 연마제, 화학성분 이런 게 넘기면요 식도부터 상하고요 위도 상하고 건강식 잘하고 잘 웃고 잘 운동해놓으면 속을 다 버립니다. 입만 버렸다면 이 속이 상하고 간이 상하고 대장이 상하면 위로 막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면 냄새가 마스카이죠. 젊었을 때 냄새 안 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많으면 내장기가 약하니까 양치질하고 입냄새 더 납니다. 왜냐? 물로 10번 이상 헹구지 않으면 꼭 헹궈야 됩니다. 그리고 레몬을요 사가지고 여러분 잘라야죠. 가위로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처음부터 한 개 먹으면 갑자기 뭐 배가 식도가 아프고 배가 아픕니다. 반에 반 개, 4분의 1쪽 정도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팍 뻗어가지고 뜨거운 물 한번 입천장 다 불렁 벗겨집니다. 좀 따끈하지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온도 있죠. 물로 살살 감사함으로 드시면요 뜨거운 레몬 물이 압을 방면한다고 러시아 과학자 레니 박사가 밝혀냈습니다. 근데 한 대접 보통 500에서 800ml 양을 대비하면은 그 정도 드시고 일상생활에서 물은 또 너무 많이 먹고 미가 늘어나니까 한 200에서 250ml 정도 그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물이 안 넘어가면요 우리 참물도 괜찮고 물 참물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꿀을 좀 태워도 꿀이 코로나에는 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광에서 인식한다고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냉면에서 한 그릇 아침에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은 조금씩 홀짝홀짝 커피 마신 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넣으면 작은 애가 따뜻하게 우리 몸 온도하고 비슷하게 넣어놓으면은 얘가 너무 편한 거에 데우지도 않고 우리 몸이 36.5도인데 찬물이 들어가면 한 35도 정도, 33도 정도 데워가지고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내 몸에 체온하고 똑같은 물이 들어가네. 작은 애가 뭐라냐면은 자, 암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통증 바이러스한테 물을 보내가지고 레몬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소금을 조금 타면요 추진력이 탑재가 됩니다. 혈압이 조금 상승하면서 쫙 하면서 우리 몸을 치유해서 만병통치가 됩니다. 자, 만병통치는 제일 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코로나 예방하려면 감기가 안 걸리면 됩니다. 감기는 어떻게 감기 좋은 거 아시는 분? 생강, 마늘, 홍파, 콩나물. 콩나물을 30분 이상 데워가지고요. 그걸 푹푹 삶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거나 건더기도 먹어도 됩니다. 대파하고 양파, 양파도 넣어도 됩니다. 양파는 삶으나 생거나 똑같습니다. 양미라고는. 그러니까 맵게 묻지 마시고 양파는 냄새나니까 삶아서 드시는 고기를 양파, 생강, 마늘, 대파에 대파의 효력은 대단합니다. 자, 생강은 굉장히 우리 몸을 도와주지만 10개 중에 1개가 곰팡이 썰었잖아요. 그럼 그거 싹 씻어가지고 좀 큰일 납니다. 생강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머지 9개 전부 곰팡이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같은 봉지에 들었는 게 곰팡이가 썰었더라도 다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곰팡이 안 썰을 때는 우리 몸을 아주 도와줍니다. 곰팡이 썰면 아군에서 적군으로 무섭게 바뀌는 게 생강입니다. 그리고 순서식이라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물을 그렇게 마신 후에 30분 후에 과일은 한 끼에 한 가지씩 신과일하고 단과일하고 섞어놓으면 그 술 안 먹어도 알코올 농도가 팍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난리가 나오면서 가스가 나오면 여러분 가스가 나오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제 가스가 안 나게 천천히 먹고, 그 과일도 신과일이 단과일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한 끼에 한 과일. 그리고 아침은 몇 시에 드시는지나 존나면요 7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가 가장 소화력이 왕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했고요. 네. 네. 저는 혼자 웃음치라고 혼자 박수치고 자 암이 걸리거나 중병이 안 걸리려면요 숲소리 가서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좋겠어요. 강가나 이런 데 가서 2시간만 나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야외식을 하면요 산소가 우리 몸에 마음껏 들어갑니다. 식사만 해도 그러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뒤짐지고 이렇게 그러면요 허리도 쫙 펴집니다. 허리도 쫙 펴고 내장기관이 이렇게 펴지면서 가슴을 내몰고 넷째라 돈 안 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이 배나 간이나 잘 내장기관이 아주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숨 잘 쉬면은 오래 산다 했죠. 지금 어르신 저기 가슴이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 번을 빨리 코로 들이쉬고요. 두 번 더 들이쉬고 공기 좋은 데서 한 번 해보죠. 시작. 다 같이 시작. 됐죠? 두 번 더 들이쉬죠. 참고 끝까지 참았다가 입으로 지금 입으로 내쉬지 마시고 코로나가 걸려요. 천천히 하면은 자기도 안 들릴 말, 들릴란 말라는 딱 소리가 납니다. 아주 미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폐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생명 유지, 그냥 보통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소를, 폐를 하려면 지금처럼 그거를 한 10분 내지 20분 하면 좋습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수시로 엄지발가락 조만히 주무르는 건 뭐 너무 좋고요. 암이 그랬으면 저녁 먹으면 암이 안 났습니다. 이식을 하면 좋습니다. 내장기관을 19시간, 20시간을 쉬게 하려면요. 저녁에 정습습하면은 과일식, 여자분들은 여성암이 안 걸리려면은 노란 고구마 있죠. 길다란이와 큰 거는 막 벌레도 보고 막 상하니까 노란 고구마 비교적 안 상하죠. 껍질째, 뭐 이가 안 좋으시면은 총총총총 썰든지 해서 목을 보고 부인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시간 장을 비우는 거, 고이틀들 한번 비워보세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오늘 안 오면요. 잠 안 올 때는 잠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몸이 안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라고요. 그러면 고는 안 잤어요. 꼬박 치웠어요. 고이틀들은 잡니다. 천하없어. 그 다음까지 안 자면 3일째는 무조건 잡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잠 안 자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장을 24시간 비워주면요. 고이틀들 한번 경험해보세요. 한 3일 내지 일주일만 그 저녁을 안 먹으면요. 그리고 바라 형님씨가 우리 목사님한테 알려드렸으니 그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면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암의 원료는 찬물, 설탕, 우유, 불고기, 스트레스, 우울, 실망, 분노 등이 있습니다. 항암 원료는 더운 물, 과일, 야채, 견과류, 발화공유, 감사와 찬양, 긍정과 소망의 마음가짐, 웃음, 울음, 기도, 선교,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재치를 안 쉬는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육신적인 일인데 건강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 기쁨을 배양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라 그랬어요. 옥시토신 제일 좋은 거 우리 몸에 하늘과 연결될 때 생성됩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죠. 교회 차츰차츰 나오시면 영육간에 건강이 있어서요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저 어르신이 몸이 아프다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저절로 났는데요. 저 좋은 어르신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55년 정도 길게 잡아드리면 그 정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요, 목사님이 수시로 치료합니다. 요, 제가 저는 내일 모레 가버리고 없습니다. 목사님은 뒤에 물러나 계시지만, 한정수 목사님이 전국 제일의 치료사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죄송하지만, 뭐 가긴 가지만, 성의껏 안 해주고 마지막 열쇠를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시면은 외롭지 않게, 영육간에 외롭지 않게 하니까 꼭 나와주시고, 우리 한종석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또 어르신이 모를 것 같아서 자
될 수 있으면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자, 뒤돌아서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 이분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죠? 자, 우리 장로님들 다리를 써보세요. 죄송하지만. 마스크 잠깐만 벗고, 예, 목사님 계시고, 자, 옆으로 뒤로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믿을만 하죠? 예, 박수. 예,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암 환자들은 저도 암이 걸려봤으니까 그런데, 잠잘 때 죽을까봐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차피 하면 죽습니다. 60 넘었으면은, 뭐 저는 죽어도 제가 사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잠자다가, 저기, 제가 잠듯이 안시하고 있다가, 문득 예수님이 와 계실 테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어느새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껏 감동을 하면 좋습니다. 저기 꽃이 있죠? 예, 우리 사모님이 오늘 저 예배하던 사모님이 꽃을, 정말 사모님 닮은 꽃을 가져왔더라고요. 여기 너무 방해되지 하길래, 네, 그랬더니 피아노 위에 놨는데요. 이 꽃을 보고요. 그냥 꽃이 있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마음껏 감동해야 됩니다. 남 흉보는가 하면 내 몸이 상합니다. 남을 좋게 얘기하면요, 내 몸이 확 살아난다. 아, 네. 이제는 미워할 시간에서 사랑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예뻐라. 세 번만 해줘. 시작.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하면. 자, 저 아래 담긴 물이 조금 꽃병이지만, 꽃은 향기가 나지만, 저 안에 꽃이 이게 상합니다. 물이 상하고 있어요. 그 냄새가 나중에 3일 있으면 이상합니다. 근데 저 물이지만, 내가 아플 때 먹으면서 물이 저거밖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저걸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무기질이지만 어떻게 무라 무라 약물이 돼서 약수가 돼서 나를 도와줄래? 얘가 응 알았어 하고 도와줍니다. 마음먹기 따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이것저것 막 탄산 녹용 먹고 하면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간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위장기관, 내장기관, 직장, 대장, 온몸이 다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픈데 이것저것 좋다는 걸 다 먹다가 산삼 녹용 먹다가는요 간이 견디지 못해서 더 빨리 아픕니다. 물만 잘 먹어도 남는 낫습니다. 상추 한 입이 인삼 열 분이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꼭꼭 심어먹고 감사함으로 우리 사모님이 착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아 우리 와이프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나를 염려하면서 이 반찬을 올려줬구나 하고 고맙구나, 고마워, 고맙다 하면은 어르신 죄송하지만 고맙다고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보고 고마워. 고마워 해보래요. 고마워요. 여자들 대리만 좀 서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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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감동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요 몸이 밝아지고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아파도 기뻐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우리 외로워도 이승희 어르신 참 마음이 열어서 저분을 너무 마음이 갑니다. 혼자 계셔서 외롭다고 하셔서 근데 뭐 너무 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신랑이 있죠. 별로 안 어렵죠. 난 이순희 어르신을 좀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보고 친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전문하고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어떤 분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요. 최고의 고의 약이 됩니다. 네. 자, 이 노래 한번 더. 살아도 모자라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기 감사 천국 문을 연단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연다고 했어. 아멘. 천국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다 해결입니다. 인천 중학교에 전도회를 갔는데요. 아들과 어머니가 중풍을 맞았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똑같이 못 씁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안 옵니다. 서울에서 이제까지 안 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아 괜찮아 집에 와 엄마 보여주기 힘들어 못 옵니다. 울고 불고 모자가 전화로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풍만으로 감리교회라는 데서 우리 교회를 넘어오자마자 중풍 맞으니까 감리교회들이 조롱합니다. 그 봐! 별로 안 좋은 안식교회 갔더니 아들하고 둘이 똑같이 중풍 맞았는데 하느님 벌주고 그거 모르고 그러고 있어. 다시 돌아와야 했더니 임금자 집사님이 뭐라지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거쳐 교회 있을 때 이런 거 절제하라, 음식 절제하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구별하라 소리 안 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 내가 몸이 이만큼 비례해주고 아들도 식당하면서 같이 늦은 밤에 남은 거 아깝다고 쇼트링 돼지고기 막 먹어줬겠답니다. 튀김을. 그래서 그나마 이 교회 와서 절제하고 소식하다 보니까 목숨이라도 붙어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제가 더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지약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 손이 잔쟁이 크다는데 쫙 펴지고요. 그 뒷날 예수님 손만 피는, 손가락 피는만 피면은 예수님 너무 인색합니다. 팔도 피게 해주세요. 팔이 쫙 펴졌습니다. 물리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걸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아들이 몇 년 만에 쫓아왔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도 좀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눈물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네, 인천 중앙구의 임경자 집사님 아드님. 김창원입니다. 예, 김창. 오늘 지약을 제가 한 25분, 30분 가까이 했는데요. 네. 막 그러니까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그냥 지금 눈도 잘 안 보였더네. 눈 뜨는 느낌. 신봉사라 눈 뜨는 느낌. 손은요? 대체적으로 뭐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네, 또 지금 이제 손 같은데도. 손 같은데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어찌로 띵띵띵띵 했는데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정말 어머님의 기도가. 자, 여러분은 그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머님이신 분들이 많죠? 지금 한 시간 급합니다. 뭐가 급하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다음에 어머님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 찬미가 중에 어머니 기도 못 잊으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도 옛날에 보면은 고시도에 보면 아버지도 부모님이지만 어머니 같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어머니 기도가 최고인데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에게 감사하고요. 이분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기만 하고 그냥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십자가 우리 죄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만 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하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을 믿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했을 때 생각하면서 성원이 나오세요. 부활했을 때 그 음을 어제 우리가 늘 불렀죠. 찬양이 언제나 오늘은 일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 사모님께 경례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박수 맞으세요.
제가 그때 주님 부활하는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3일이 아니라 30년을 그 앞에서 진짜 심여살이로 주님 다시 부활하신 걸 보고 보려고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첫째 제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바닷가에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파도처럼 요렇게만 하고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사랑하는 시몬 할 때는 사랑하는 본거나 자기 성은 빼버리고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다가 자랑하는 시몬 할 때는 자기 이름만 거기다 복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온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염두하신 다음에 오 주님 당신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는 힘듭니다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제가 주의 동산 3일 연속 피아노 쳤잖아요. 오늘은 아침 겁니다. 지겨워서. 듣기 좀 오늘에도 한 번도 걸리지. 예, 그래서 안 부를 겁니다. 단지 근데 주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 다음에 예비하시고만 있으면 맙니다. 집만 저렇고 안 사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자, 원근아 복귀야 기어봐 선이야 겁니다. 자. 정리하고 다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를 겁니다. 원근아! 얼로 오겠느냐? 숲에 얼로 오겠느냐?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어가지고 뭐 믿을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든지 아니 다음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으면 다음 차 없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고 먼지가 돼서 소멸되고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지금 더 죽겠는데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넘사를 구해야지. 2kg 넘사. 잘 때 잠 못 잡니다. 그렇지만 같이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발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걸 부가테지에서 3년 전에 이걸 만드는데 제가 써먹기 좋도록 옆으로 길게 이렇게 희한하게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부르는 노래가 내 주님 오시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사 작성한 사람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언제 오실지 오시긴 오시는 걸 맞는데 언제 오시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처럼 내가 암이 걸려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 오신 걸 생각하면서 기뻐서 울었어요. 우는 치료하는 사람이 낫거든요. 예, 그래서 2절을 한번 1절하고 비슷하지만 지어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님 오셔서 날 데려가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날 보증하러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구주 예수 이제 살리시네. 폭포와 같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갈 겁니다. 수렴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을 지나 열두 진중 앞에 이를 때 그때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책임지니까요. 예수님 손잡을 때까지만 우리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가느냐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누구죠?
아이고, 자, 우리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자, 점시에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요때 오라고 기도 하는데, 자, 그, 우리 정리원님께, 이순희, 우리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요겁니다. 요때입니다. 절기 하늘날 사모님 나와보세요. 그 노래를 정의원 안 그러면 안 불러야 했는데 저기 정의원이 나서 저기 하늘날에 율동 있는 노래 그쪽에서 하셔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 그냥 가사가 1, 2절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침례는 오늘 내일 이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이 시간을 받아야 돼요. 하늘 백성 되는 건 예수님 오늘 저녁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진짜로. 자, 예수님 어떻게 침례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테니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이라. 1차원이 정이죠. 2차원은 선이라고 그러고 3차원은 이런 물건, 사물이죠. 4차원, 이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침례받고 거듭나서 기도로 소통하면 4차원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 서산대성교회에
그 박정숙님은 반주자 여집사님의 어머니인데요. 3년째 중풍을 맞고 왼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우울증이, 조현병 우울증이 걸려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침례 받으면은 낫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받아도 안 낫는데 제가 전도회 갔는데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갔는데 눈물로 콧물까지 흘리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침례 받으면 정말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 좀 다른 말인데요. 이 토끼 저 토끼 잡다 보면 두 토끼 다 놓칩니다.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뭐 남녀 호랑이 가다 보면 하나도 모든 이중 삼중과 이렇게 되면요 아무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안 보는데요. 딱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이왕 예수님이 되려면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45년째 장로교 감리교 선교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맞더라고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데 한 시간 만에 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자, 피아노는 3개월 만에 좀 교만한 소리가 톱은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아코디언은 열흘 만에 깨우친 겁니다. 근데 재림 교리는 한 시간 돌아보니까 대단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듣고요. 콩나물에 콩에 물을 주면 하루 이틀 좋아지면 안 됩니다. 한 며칠 줘야 되죠. 오래 참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렇게 믿음에 신앙이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데요.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 자 여러분 침례를 좀 이따 받지 뭐 귀찮아서 집에 들어가고 그걸 왜 하냐. 절대 안됩니다. 당장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고 거듭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11조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저는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침례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번 결과를 이사야서 보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몸이 아프신 내 분 계십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침례받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저기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요 던지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조금 약하면 전체 스피커를 조금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난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내가 사랑하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아까 다 학교에 우리 목사님 보셨죠? 몇개 해야 되는데 안정성 목사님 또 우리 박준호 목사님 장모님들 집사님들을 보세요. 전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초적인 것만 말씀하는데요, 나머지 상세한 것은 목사님들 주시고, 자 여러분이 아프면은 또 나이가 연세가 한 30년 40년에 돌아가시는 목사님 여기 계속 계시는 여러분 마지막 길까지도 부담하게 여러분을 잘 해드릴 겁니다. 경조사에 서로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믿음의 한 형제의 자매가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2021년 다합교회 복음을 모르셨던 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요, 또 어설프게 알던 분은 제대로 확 예수님의 손을 확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내일 모레 토요일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뢰 결심을 오늘 하면 좋겠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손 쫙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여러분의 영에 새로운 세계가, 저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기름 침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침례는 옛날에 중세에서 면제부를 팔았죠. 돈 주고 사서 죄를 사준다 그랬죠. 침례를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좀 진리 좀 주세요. 사정에도 모자라는 발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가 어때고 남의 마치 뭐 떳떳 미지근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참 잘 받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정했지만 뭐 선심은 아니고요. 그냥 권해서 홍 장로가 그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자고 받았던 것이 하늘로 가는 티켓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네. 하늘 신입권을 받는 그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 안다고 합니다.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오늘 혹시나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 아침쯤에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준비를 합니다. 정의원님하고 우리 이순희 사모님하고 희엽이 아가씨하고 예, 두 분은 아직 처음 나와서 물어본지 어디 그래도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서 그럼 총 둘, 여섯 분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만 기뻐서 마음하고 복을 내려준다니까 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몸에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소개를 부족한 말씀으로 부족한 찬양으로 그렇지만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이 피 묻은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울부짖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여기 머리 숙인 아직 예수님 신뢰를 받지 못한 정말 정말 급한 신령들 위해 찾아가셔서 일일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생명 주가 흐르는 생명과 열두 진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처럼 지하들이